되는데. 오빠 요즘 아이돌 덕질하려면 자컨 보는 게 필수래. 오빠도 자컨 본 적 있어? 뭐라고? What? 무슨 컨? 내가 아는 컨은 그 저 리모컨하고 에어컨하고 베어컨하고 그 에브라임 링컨. 오빠 이번에도 모를 줄 알았어. 자컨은 자체 제작 컨텐츠를 줄인 건데 너튜브 순위에 많이 오르더라고. 임급동 임급동. 뭐? 급동? 야, 너 태진아 아무리 우리가 저 친해졌어도 화장실 이슈까지 급동 이런 거 공유하는 건 아니지. 아 뭐라는 거야. 말을 말자 말을 말아.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허당인 듯 허당 아닌 허당 같은 게스트죠.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어허, 오늘 소개 왜 허당이라고 했냐면 말이죠. 우리 열렬이들을 이제 제보가 이제 저 들어왔는데 윤태가 이제 일꾼으로 이 나가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예, 거의 천장에다가 예, 통통 박았다고. 예, 예, 예. 아이고 세상에 지금 영상 보고 있는데 진짜 아프겠다. 와, 우와. 아이고, 야, 저 정도면 본네트 깨졌겠는데? 와, 이 영상 나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본네트? 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 하나 나온 건가요? 제가 그때 엄청 많이 부딪혔어요. 아 이게 그 움직이는 사람들 저기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근데 네. 이게 제가 그 일꾼의 탄생이라는 교양 프로그램에 나갔었거든요. 아 KBS요? 네네네네. 거기 나갔는데 네. 76세 어르신 집을 정리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좀 낮아요. 천장이 많이 낮고. 맞아요. 그 시골집 가면 좀 낮죠. 네, 네. 근데 예.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어서 어허. 그냥 이렇게 열심히 또 숙인다고 숙였는데 계속 어허. 부딪히더라고요. 3922번님 윤태해 완전 참 일꾼이던데 얼마나 오랫동안 일한 거예요? 그때 네. 가서 진짜 새벽에 가가지고 네. 밤 늦게 끝났죠. 그리고 어허. 쉬지 않고 그냥 일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찐이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신기한 게 보통 네. 그 하는 일을 이제 촬영을 뭐 하고 출연진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일을 이제 시간 내에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어허. 카메라 감독님, PD님, 작가님 막 다 그렇지 그렇지 끝내야지 네, 다 도와서 일을 해가지고 네네네네. 너무 되게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마무리를 줘야죠. 안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한 그러니까요. 거니까 네. 네네. 다 진심으로 열심히 또 하고 왔습니다. 근데 뭐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왜냐면 레이더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그러니까요. 항상 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컨 뭐 임급동 요게 네. 뭐예요? 우선 오늘 인트로에 말씀드린 자컨 자체 제작 컨텐츠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방송국에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연예 기획사에서 소속 아이돌들의 일상을 담은 리얼리티나 예능을 직접 제작하고 공개하는 걸 말합니다. 보아나 빅뱅이 등장하던 시기부터 자체 제작 컨텐츠가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대세 트렌드가 된 건 구독자 7,460만 명인 BTS 채널의 자컨 달려라 방 탄과 구독자 935만 명인 세븐틴의 채널 자컨 고잉 세븐틴이 중심이 되면서 성장했고요. 이분들의 영상 조회수가 100만 회에서 많으면 9천만 회까지 찍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체 제작 콘텐츠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너튜브 임급동에도 오르는데 임급동이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에요. 아 임급동. 네. 그래서 네.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은 너튜브 영상이 뭔지 순위를 매기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야 요즘엔 뭐 요쪽에서 좀 어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워낙 요즘에는 이제 젊은 어린 친구들이 너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렇죠, TV를 그렇죠. 많이 안 보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우리 그 왕 작가랑도 그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감명 깊게 그 봤던 영화가 있는데 그 크리스찬 슬레이더의 보리물 높여라 이게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아, 미래의 너튜브구나.
거기에서 미리 예, 진맥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본인이 이제 개인 그 라디오 채널을 이제 동네에서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 방송을 하거든요. 아, DJ에게 듣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죠. 네네네네. 아, 예. 그런 데에서 진짜 힌트를 얻어서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달려봐야 되는데 코너 설명 좀 해주죠. 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 를 살펴봅니다. 야, 그나저나 윤태, 요 뭐 딴 게 아니고 요 이사 오니까 요 저희가 이제 요 귀뚜라미에다가 요거 꽂고 시작하잖아요. 네. 야, 요거 귀뚜라미도 잘 들리네. 아, 그래요? 뭐, 모니터가 잘 되니까 너무 기분 좋네. 아, 그리고 스튜디오도 깨끗해졌지만 조명도 네네. 엄청 좋아진 것 같고 카메라도 좋아요, 좋고. 그렇죠, 그렇죠. 네, 좋아요. 많이 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컷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출하를 앞둔 붉은색 카네이션이 시설 안에 가득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대목을 맞아 9달 동안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대목을 앞둔 지금쯤이면 사실상 수확이 거의 마무리돼야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카네이션을 팔아도 적자가 나자 농가가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경기 침체로 꽃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큰데 설상가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과 콜롬비아 등 외국산 꽃들의 공세도 거세졌습니다. 그렇구나. 네. 지난 5월 5일 SBS 팔뉴스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국내에서 카네이션을 수확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꽃에 밀리고 팔아도 적자가 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저도 이제 그 우리 그 어머님한테 이제 저 꽃을 보내려고 네. 왜냐면 오늘 당일이면은 되게 많이 바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 형수님한테 이제 그 인천 그 화원하는 형수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형수님 8일날 바쁠 것 같으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삼촌 하나도 안 바빠요. 아우 그래 예? 8일날 안 바빠요? 아니에요. 그냥 당일날 보내드릴게요. 그 그렇구나. 정도로 힘들더라고. 이 얘기가 뭐 어떤 얘기인 줄 알겠어요. 네. 네네. 아, 문자 왔습니다. 김유식님이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8살 아들이 카네이션과 편지를 줬어요. 그런데 국내 카네이션 소식 너무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네. 자, 윤태 뜨거운 단어가 뭡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뜨거운 단어 카네이션 하면 생각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윤태는 그 오늘이 그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어떻게 뭐 부모님 선물 뭐 미리 딜리버리 했어요? 아니면 오늘 준비했어요? 저는 현금으로 일단 드렸고요. 네. 저희 가족이 다 따로 살고 있어가지고 엄마가 어제 동생 집에 가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금과 함께 또 달콤한 인사 전했습니다. 아하. 엄마가 말년복이 있다더니 아주 좋다면서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 뭐 윤태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고 뭐 지난번에도 이제 어린이날 이제 뜨영이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제가 항상 가훈처럼 얘기하고 교훈처럼 얘기하는 게 이제 왜 상렬이 오빠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다음은 없어요. 오늘 투데이 하래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네. 하셔야 돼. 생각날 때. 다음에 뭐 언제 해. 그러니까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고기도 느낄 수 있을 때 드셔야지. 다음에 엄마 아빠 내가 쇠고기 진짜 맛있는 거 뭐 2등급 1등급으로 할게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 오늘 하셔야 돼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요걸로 문자를 받아보겠습니다. 열렬이들 기억에 진하게 남아있는 우리 엄마 아빠의 한마디 부모님의 말말말을 보내주세요. 감동 재미는 물론 띠용하는 기상천외한 말도 환영합니다. 아하 어르신들 진짜 예예 예. 고전이죠. 정말 네. 예. 아, 훌륭한 이야기 되게 많은데. 자, 샵 1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을 뽑아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자, 오늘 뜨거운 단어는요. 어버이날 윤태가 몰랐던 사실부터 만나볼까요? 네. 어버이날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어버이날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우리나라에서 원래 어버이날은 어머니 날이었다. 1955년에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고 1956년 5월 8일에 제1회 어머니 날 행사를 했는데 어머니인 여성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모든 여성에게 어머니가 돼서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라는 의미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어머니 날에는 기념식도 하고 어머니 날 노래를 보급하며 카네이션 달기 행사까지 했는데 이때 전국에서
중에서 뽑힌 어머니 37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그리고 1973년부터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하는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자는 의미에서 어버이날로 바뀌면서 지금 기념일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여기 뒤에 저기 뭐야 사진이 있네요. 와, 흑백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 예예. 예, 너무 예. 신기하다. 오. 어버이날이 원래 어머니 날이었는지는 몰랐네요. 오호. 이분이 좀 이승만 대통령 그 영부인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진이. 외국분에게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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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네네. 아, 이때도 이렇게 저 상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약간 이때 시대상이 또 네네네.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잘 키워서 네네. 이렇게 또 사회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날을 또 기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님들의 진짜 그 희생이 있어서 지금 예, 조국과 그럼요. 민족이 있는 거죠. 네, 고생 많이 하시죠. 네, 네. 자, 저희가 지금 보는 사진은 세상 인별그램 SBS.핫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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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어버이날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어버이날 하면 떠오르는 카네이션. 그렇다면 왜 카네이션을 주게 된 걸까? 때는 1907년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 여성 안나 자비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다녔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흰색 카네이션을 나눠줬다고 한다. 그리고 안나는 어머니의 기일에 맞춰 어머니날을 기리자는 제안을 했고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어머니날이 인정 되면서 전국적으로 카네이션을 다는 문화가 유행했다. 당시 안나가 카네이션 중에서 하얀 카네이션을 선택한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의 순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알려졌다. 또 각 나라에선 카네이션 색깔마다 다른 뜻이 있는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프랑스에서 보라색 카네이션은 불행과 불운을 의미해서 장례용 꽃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흰색 카네이션이 이 뜻이 순수함, 있었네. 어머니 예, 예. 사랑의 순수함. 네네. 저도 어저께 이제 그 뭐 오늘 일이 있으니까 하루 전에 이제 그 뭐 어머님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모였는데. 네. 아. 제가 이제 그 뭐 과정 없이 이제 저 손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손녀가 가슴에다가 카네이션 달아주는데 이게 밀려오더만요. 그쵸. 맞아요. 어메이징 하더라고요. 꽃한송인데. 네, 꽃 선물 하셔야 돼. 네. 예. 뒤에 여기 그 카네이션이 있는데, 야, 이런 것도 있네. 오, 엄청 다양하네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색깔? 저는 아무래도 그냥 얘 빨간 게 저도 예, 카네이션은 좋죠. 빨간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염색 카네이션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막 그라데이션도 되어 있고 야. 꽃에 이렇게 또 할 수 있나 보네요. 그래요. 자, 여기서 열렬이들을 위한 퀴즈 내기 전에 문자 왔어요. 네. 류은하님, 저는 친정 부모님께 카네이션 모양 비누꽃이랑 용돈 박스 드렸어요. 일단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빠지면 섭하죠. 맞아. 카네이션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진짜 늘 이랬던 것 같아요. 저 동생이랑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릴 때 네네. 동생은 오로지 카네이션 저는 현금 이렇게 챙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카네이션 빠지면 안 돼요. 네. 1년에 한 번인데. 자, 윤태 여기서 퀴즈 하나 가죠. 초록 검색창에 어버이날 노래라고 치면요 어머님 은혜라는 동요의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연습했는데 잊어버렸다. 어떡하죠?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땡땡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생각났다.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그렇지. 푸른 땡땡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이거 같네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땡이래요. 예. 제가 이거 연습하면서 네. MBC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야 이랬거든요. 합창단 출신이에요? 네. 합창단 출신이었는데 그렇구나. 그때 부르던 동요였는데. 자, 땡땡에 들어갈 답 좀 보내주십시오. 예. 네. 정답은 이거 정답을 말할 뻔했네요. 힌트. 오늘
그렇죠. 뜨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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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영의 예. 티셔츠 색깔입니다. 오늘 또 날씨도 좋습니다. 네. 한 점 부끄럼 없다. 네, 푸른 땡땡 같은 예, 예. 이 색깔로 네네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스카이.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네, 열렬히들 기억에 남아있는 우리 엄마 아빠의 한마디 부모님의 말말말 보내주세요. 몇 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3984번님 음치춘인가요? 네. 아니, 이게 머릿속에 너무 많은 음이 떠오르면 이렇게 네네. 되는 것 같아요. 어허. 네. 자, 명곡 한번 듣죠? 네. 왁스의 황혼의 문턱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It's getting hot in here, so hot, so take off all your clothes. I am getting so hot, I wanna take my clothes off. It's getting hot. 몰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세상에 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문자 네. 왔어요. 9274님 아침에 어버이날 선물로 3개월 동안 모아온 용돈을 드렸어야 하는데 깜빡하고 못 드리고 나왔네요. 오늘 두 분 하루 종일 시무룩하셨을까봐 걱정되네요. 저녁에 드리면 되겠죠? 라고. 아 저녁에 드리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저기 뭐야 전화 드리세요 중간에. 그쵸. 엄마 내가 엽전 갖고 들어갈 테니까 예, 기다리세요. 그러니까요. 네네. 김혜라님께서 부모님이 하신 말 하니까 생각나네요. 스마트폰에 약한 엄마가 문자는 어떻게 보내냐, 노트북은 어떻게 보는 거냐 물어보면 귀찮아서 대충 아 몰라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너도 늙어봐라, 넌 나이 안 먹을 것 같니? 그 말이 엄청 무섭더라고요. 앞으로는 짜증 안 부리고 잘 알려드려야겠어요. 예전에 그 할머님들이 경험 있죠. 저도 할머님들이 항상 그 너도 나만큼만 살아봐라 이런 것들이 참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예. 몰라. 누구나 다 공평하게 누구나 다 나이는 먹거든요. 그럼요. 네네. 네. 알려드려야 되고 하는데 반성합니다. 태진아 너 뭐 어디로 보내야 반성합니다. 되냐 그러면 네. 엄마 어디로 보내면 돼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글로 보내야 되는 거냐. 아 저분이 알려줬잖아 이렇게 하고. 아니 그거는 다시 저기 해가지고 좀 해다오. 그분은 이제 엄청 싸우는 거지. 그러다가 아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데. 네. 아, 저 알려줬는데 또 그래. 너의 짜증이야! 이러면서. 아, 짜증난 거 아니라고! 이러면서. 또. 그냥 부모님한테 그게 항상 익숙해져 있으니까. 왜? 어려서부터 다 받아줬으니까. 반성합니다. 네. 그러지 맙시다.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지만 윤태한테 내가 짧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완전 베이비 때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애가 참새잖아. 그러니까는 궁금한 거야. 두 살짜리가 아빠 저게 뭐예요? 오늘 참새란다. 아빠 저게 뭐야? 참새란다. 계속 알 때까지 알려줘. 그치 맞아. 그 다음 날 또 아빠 저거 뭐예요? 참새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어찌 됐든 세월이 흘러서 참새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이제 나이가 바뀌어서 아버지가 이제 정신이 약간 좀 깜빡깜빡하고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된 거지, 그지? 어른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아들아, 저게 뭐지? 아빠, 저거 참새요. 아들아, 저게 뭐지? 참새요. 그 다음 날, 아들아, 저게 뭐지? 참새요. 아들아, 저게 뭐지? 아, 참새라니까요, 아버지. 너무 놀랄 것 같아. 어떡해. 자, 그래, 자식이. 그러지 말죠, 우리. 에이, 네. 반성해야 됩니다. 예. 아이, 윤태. 자, 퀴즈 드렸었죠. 초록 검색창에 어버이날 노래를 치면 어머님 은혜라는 동요의 가사가 나오는데요. 낳으시고 기르시는, 아니죠.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땡땡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확실히 합창단 맞네. 맞아요. 아니 갑자기 눈물 나가지고. 그래 윤태랑 나랑도 좀 젖었어. 자 에이,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말 이게 문제였는데요. 도착한 문자 먼저 보겠습니다. 예예예. 예. 황현숙님 정답 하늘. 어버이날 노래랑 스승의 은혜 노래가 음이 비슷해서 그래. 저도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거 어버이날 노래 부르다가 스승의 은혜로 넘어가고 스승의 은혜 부르다가 어버이 노래로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맞아. 6926님 정답은 하늘. 하늘보다도 높
좁고 바다보다도 깊은 부모님의 사랑 오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더욱 그립습니다. 라고 또 부모님들은 뭐 다 아시죠. 네. 예, 별일 없냐. 예, 별일이 있는 거예요. 예, 뭔가 이제 땡김이 있는 거죠. 네. 예. 자 그럼 정답 노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정답은 하늘이었습니다. 아, 가슴이 먹먹하죠. 네. 예, 지금 뭐 뜨상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 있을 때 진짜 잘해야 됩니다. 예예예. 네. 예, 예. 자 커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꼭꼭 확인하길. 네 이제 열렬히들 기억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의 한마디 부모님의 말말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성님 전라도에 사는 저희 엄마는 늘 저희한테 영웅님 해라 이렇게 말하세요. 어, 이게 무슨 얘기지? 그리고 제부 생일 때 제부가 엄마한테 선물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셨던 말 두 손을 얼굴에 받치면서 내가 선물이네 귀여운 엄마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라고 이 영님이 명심해 방언이래요. 사투리 명심해라 이 말이래요. 어. 아 명심. 네, 수빈 작가 할머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라고. 오호. 어, 이게 그러면은 뭐 좀 기억해라 뭐 이럴 때 쓰는 말인가요? 어, 명심해라. 어, 명심해라. 너 명심해라. 어, 이거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뭐 잊지 말아라. 아, 아 몸 잘 챙겨라. 아 그런 거구나. 영님해라. 아하 몸 잘 챙겨라. 두루두루. 아니 저희 엄마가 목포분이셔가지고 네. 저도 사투리를 어느 정도 다 알아듣는데 오 이 영님해라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듣네요. 전남 고흥에서 이제 쓰신다고. 어허. 그렇구나. 그 유부돌 할머니는 예전에 그 자주 썼던 그 얘기가 뭐였냐면 야 고전 미나게 놀지 말라오. 어, 그 무슨 미나게 놀지 말라오 이게 그러니까 얄밉게 놀지 말아라. 아~ 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간사하게 놀지 말아라. 어, 얇게 놀지 말아라. 고전야 그 미나게 놀지 말라오. 어, 이런 거 불편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 어디 가서. 이게 신기하죠. 어, 어, 야, 이거 재밌다. 네, 네. 예. 자 다음 0824님 전국의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예전에 왜 그렇게 이 말을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전 또 저 말이 왜 그렇게 서럽고 싫었는지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는 엄마한테 혼난 제가 방에 들어가더니 유치원 가방에 짐을 주섬주섬 싸고 있더래요. 그리고 다리 밑에 친엄마를 찾으러 간다고 엉엉 울었었다고 합니다. 아직 다리 밑에 친엄마는 찾지 못했지만 전 지금의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근데 부모님들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삼촌들도 얘기 많이 했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어, 그렇구나. 예, 예, 예. 놀리느라고 말 안 들으면. 예. 저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뭐 말 안 듣고 이러면 저기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고. 그렇죠. 근데 전 진짜 말 잘 듣는 딸이었어요. 어. 그래서. 어허. 예전에 진짜 그 망태 할아버지 있었는데 어. 알아요? 이렇게 저 집게로 이렇게 뭐 줍고 이러는 아저씨. 그 만화에서 본 적 있어요. 아 만화에서요? 네. 망 실제로 망태 할아버지. 뵌 적은 없고. 실제로 계세요? 어 그럼. 아 그게 만화 속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로. 어, 집게로 이거 뭐 저 고물 같은 거 이렇게 주워서 나중에 이제 팔고 근데 그 아저씨들이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어렸을 때 이제 무서운 줄 알았는데 안 무서워요 그 아저씨들이. 아~ 기술자가 되게 많아. 아~ 그래서 다니다가 동네 다니다가 수도 고쳐주고 뭐 이런 거 많이 그렇구나. 있지. 제가 아는 망태 할아버지는 그 만화 속에 망태를 쓰고 이제 다니시는 그 할아버지인데. 아 그건 또 다르네. 어, 그 버전은 또 다르네. 네. 예, 예. 자 문자 왔습니다. 네 0923님께서 아빠가 저희 자매를 보면 항상 잔소리처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옷은 거지같이 입어도 먹는 건 임금님처럼 먹어라. 어릴 적부터 듣던 말이라서 전 들을 때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대충 입냐고 투덜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옷에 돈 덜 쓰고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더 먹고 건강해지라는 말 같더라고요. 아빠 엄마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이런 얘기 있었어. 괜찮아. 예. 영화나 27번님. 네. 우리 엄마의 감동파괴 말말말. 제가 감기로 아팠는데 엄마가 너 그렇게 먹으니까 살찌지. 야 아픈 김에 살 좀 빠지겠다야.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으로 이제 예, 돌려막기 하시는 거지 뭐. 그쵸, 그쵸. 건강 잘 챙겨라 이 얘기죠. 네. 예. 그리고 0473님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 먹기 싫은 건 억지로 먹지 마 약값이 더 든다 였는데요. 제가 나이를 먹고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이 말이 제일 공감됩니다. 절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이라는 걸 저도 어른이 돼서야 알게 됐네요. 그쵸. 그래요. 또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죠.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다가. 어른 되고 이제 뭐 느끼는 바가 예, 꽤 있죠. 예. 맞아. 저는 네. 뭐 아직 아이가 없어서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제 친구들 보면은 네. 이제 좀 그때 부모님 마음을 알 것 같다고. 어허. 얼마나 자기들을 힘들게 네. 키웠는지 알 것 같다고 막 네네. 얘기하더라고요. 그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뭐 나이를 떠나서 이게 고름 메고 이제 상투 틀어야지 확실히 알아. 그리고 세상을 알아. 겪어봐야 그제서야 이제 딱 깨닫는 거. 그럼요, 그럼요. 예. 4606님 말썽부리던 저에게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셨죠. 너도 나중에 너하고 똑같은 딸 낳아서 기르면 그때 내 마음 알게 될 거야. 저 지금 제 딸을 낳아 키우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엄마 미안해. 아, 이 말은 저 많이 들었어요. 그래. 너 진짜 나중에 너랑 똑같은 딸 낳아야 된다. 그러면서. 야 명언이죠 명언. 그렇죠. 예. 아이고 참. 2400님 저희 엄마는 외모에 냉정하신 분인데요.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나 정도면 예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주 냉정하게 아니 넌 이쁜 건 아니고 귀엽게 생겼어 이러시는 거 있죠. 딸인데 예쁘다고 해줄 수 없나요? 정말 얄짤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또 꽤 있죠. 그쵸. 네네. 네. 저희 예. 엄마도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허. 되게 냉정하세요. 그러니까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쵸 예쁘 약간 뭐랄까 엄마 눈에는 제일 예쁠 수 있는데 네네네. 냉정하게 뭔가 칭찬을 해주지만 뒤에 벗 하지만 요것만 했다면 완벽했을 텐데 아하.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해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영구 111번님 네. 엄마의 말. 제가 결혼 안 하고 신랑과 연애할 때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엄마가 네 결혼 안 할끼면 헤어지라 걔는 뭔재고 안 할끼면 헤어져줘라 라고 괜한 사람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라고 그 얘기를 듣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헤어질 수가 없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야, 이건 맞죠. 맞는 얘기 해주세요. 맞아 예전에 야 너 결혼 안 할 거면 야 그 애 놔줘라 그 청춘이 아깝지 않냐 맞아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김성환님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빠는 항상 술 한잔 하시면 새우 과자를 사다 주셨어요. 아들아 먹어라 라고 그때는 자는 저를 깨우는 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빠 감사해요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이거 이야기하니까 그 아들이나 그 딸들 이렇게 쓱 자고 있을 때 윤태 이렇게 자꾸 깨워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뭐 쥐어주고 예, 용돈 줘주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싫었는지 그치. 근데.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 이제 호주머니 쓱 해가지고 얼마치 이렇게 쓱 이거 하고 아 그래요. 네, 남자들은 그런 그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맞아. 다 알아. 다 알면서도 거의 다 넣어 주시는 거야. 아 그렇구나. 예. 저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네네. 확실히 제 동생은 막 이렇게 엄마 지갑에서 막 만 원 빼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지. 엄마는 가만히 안 놔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저금통 이제 뭐 조카 거 너무 급하다 보면 도축도 하고. 저희 엄마는 얄짤없이 혼냈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그 앤데도 그 돼지 저금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기술자가 돼갖고 잘 빠져 그것도. 맞아. 네. 네 아이디 네. 쿠쿠냐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는 약주만 하시면 쿠쿠야 하루가 몇 촌지 알아? 라고 이 질문을 하셨어요. 매번 하시길래 계산도 안 하고 외워버렸습니다. 86.400초요 라고. 야 이게 뭐지? 땡이래요 근데. 오호. 86만 86,400초요. 죄송합니다. 오, 야, 그렇구나. 또 매서매틱이네. 예예. 자 이쯤에서 저 노래 한 곡 듣죠. 네, 윤종신, 네. 김종석, 김동률, 이승환 등 아주 많은 가수분들이 함께 부른 곡이죠.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처럼 듣겠습니다. 자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 어버이날과 관련된 토픽 준비했죠? 네 어버이날과 관련된 뜨거운 토픽 시작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뜨거운 토픽입니다. 어버이날에 받기 싫은 선물이라는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약 138억 건의 데이터를 모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라고 합니다. 먼저 5위는 스마트폰. 그 이유를 보면 최신 스마트폰일수록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전자기기 선물은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네요. 4위는 조화, 3위는 꽃다발. 형식적인 느낌만 줄 뿐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꽃다발은 비싼 돈이 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에 받기 싫은 선물 2위는 케이크. 달고 느끼한 케이크는 호불호가 강하고 크기가 큰 원형 케이크는 처치 곤란하다는 느낌을 준다는데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바로 책. 단순히 책이 싫어서 이런 이유가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눈이 나빠지고 책을 읽기 불편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열렬이들은 최악의 선물 피하면 좋겠죠? 어떻게 윤태는 뭐 최악의 선물 뭐 드려본 적이 있는지. 여기 1위부터 5위까지 있는 이 선물들 중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저 현찰로 일단은 예 드리니까. 예, 저도 네네네네. 현금으로 드려서 사고 네네. 싶은 거 사게 그냥 하는 게 낫더라고요. 맞아요. 예. 야 스마트폰, 꽃 케이크. 책은 진짜 왜냐면 나도 아는데 이게 안 보여. 글씨가요. 왜냐면 글씨가 작아. 그러니까는 딴 게 아니고 이게 활자 매체가 좋긴 좋은데 내가 그전에도 한번 민원을 드렸지만 50대가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60대가 읽을 수 있는 책 70대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선물들을 보면은 네.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어르신 나이대에 맞는 선물을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기념일스러운 걸보다는 그냥 진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머님 뭐 아버님 분들도 뭐 진짜 네. 현금 좋아하시고 그럼요. 예. 꽃보다는 네 뭐 꽃도 좋아하시지만 네네. 뭔가 또 뭐 비싼 뭐, 뭘, 뭐 옷이나 가방을 해드리면 또 더 좋아하시고 당연하죠.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만약에 이제 뭐 남자친구가 없는 것 같으면 또 소개해드리고. 그렇죠. 네네. 사람은 다 똑같다. 나이는 상관없어. 근데 윤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마더파더를 보면 이제 항상 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 그분들의 사진을 보면 야 이런 청춘이 있었는데 엄청 예쁘잖아요. 네. 맞죠. 딱 아버지들은 강직하시고 어머님 진짜 완전 미인미나시고. 네네. 잘해드려야 됩니다. 네? 네. 다음 뜨거운 토픽 가볼게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경기도에 있는 의왕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 600여 명이 폐시험지를 이용해서 카네이션 꽃다발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생태와 환경을 위해서 시작된 이 활동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폐시험지와 이달 초에 치른 필기시험 폐시험지를 이용해서 꽃을 포장하게 됩니다. 의왕고 학생회는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비닐포장지와 플라스틱 바구니, 초록색 스트로폼을 넘치게 사용한다는 걸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폐시험지 꽃 포장을 제안했다고 하고요. 학생회장 이도경 학생은 함께 생태와 환경 프로그램을 찾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행동의 다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 하나씩이라도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내일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죠? 야, 이 폐시험지로 포장한 이 꽃, 야, 어떨까요? 약간 감성 있을 것 같아요. 땡스타 느낌 날 것 같고. 그런 느낌. 사진은 지금 없는데. 네네네. 또 어쨌든 환경을 생각해서 어린 친구들이. 네네네. 네, 아주 좋은 생각들을 한 거니까. 네네. 칭찬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뭐 그 다들 뭐 이제 그 일반화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컵 들고 다녀서 뭐 가서 받아 먹고 뭐 이런 그쵸, 것들이. 예, 그쵸.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감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왜? 왜냐면 외국은 신문지에 꽃 많이 싸고 꽃다발 들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런 감성 느낌 날 것 같아요. 아니, 좋죠.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광고요.
자,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는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네, 다음 네. 주 뜨거운 단어는 뜨상 인별그램 sbs.핫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요.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LRO의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은 고화질 4K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어허, 시간이 또 후딱 갔습니다. 네. 아, 예예. 어디로 가십니까? 저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끝나면 운동을 하러 갑니다. 아하, 싹 커요. 예예예. 예, 예. 예. 또 재미있게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예, 항상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예. 고맙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